국제 정원 박람회 개최로 세계적 생태 도시가 된 순천시가 관광객 천만 시대를 엽니다. 국가 정원의 다양한 콘텐츠가 더해지면서 올해 문안이 천만 명을 넘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조성된 지 5년째를 맞아 푸르름과 울창함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는 순천만 국가정원. 지난해 개장 초기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611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운영 경비보다 많은 수익을 내면서 첫 흑자 경영으로 돌아섰고 4천억 원이 넘는 경제 효과가 지역 곳곳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늘다 보니까 호텔들도 많이 늘게 되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이게 손님들이 많이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 나간 읍성과 드라마 촬영장 등이 힘을 보태면서 지난해 9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순천을 찾았습니다. 순천만 자벌도와 스마트 시티가 조성되면 천만 관광지대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는 순천 방문의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 건설 중인 에코 에듀센터와 그 잡월드가 완성이 되면은 우리 순천시는 그 생태 관광과 4차 산업혁명 메카로 될 것입니다. 정원과 함께 성장한 생태 관광이 전남 관광의 도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